22일 사이에 산재 사망 사고 두 건, 현대비엔지스틸의 관리감독 소홀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현대비엔지스틸 창원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11톤짜리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9월 16일에도 크레인 점검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안전을 강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가볍게 여겼으면 경영자가 산재 사망 일주일 만에 작업을 재개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산업재해 사망사고 브리핑만 세 번째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조사당국은 철저하게 산업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은 국회에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강화 개정에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이 죽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강화 개정에 온 당력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현대비엔지스틸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